바다가 바람이 정체를 한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그건 걱정 마. 바다는 내가 어떻게든 커버할 테니까. 바다를 막는 것보다 강회장을 무너뜨리는 게 빨라.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바람을 건드릴 수 없게 해야 돼. 그건 더 신중히 확실히 준비해야 돼. 우리 아버지 정 대표님 고발로 구속까지 됐다 빠져나온 사람이야. 이사회까지 열어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대표님 납치해버렸고.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르블랑에. 강 회장 만나고 오는 길이야. 오비서가 산들 오빠를 미행하는 것도 강 회장이 오빠를 위협할 일도 당분간은 없을 거야. 야, 그걸 왜 네가 해? 혼자 위험하게 행동하지 말라니까. 내 고생은 하지 말라니까. 어떻게 그래? 오빠가 어떻게 돌아왔는데? 너도 나도 지키려면 강 회장을 무너뜨린 수밖에 없어. 이사회 한 번 더 이용하자. 네가 정 대표님하고 하려고 했던 일 이제 나랑 같이 해. 안 돼. 뭐? 지금 강 회장이 잘못되면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. 모든 건 엄마를 찾고 나서 그때 해야 해. 그럼 이렇게 손 놓고 있자는 거야? 아니,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어. 우리가 차명으로 삼은 르블랑 주식이야. 지난번 강 회장 구속으로 르블랑에도 꽤 타격이 있었어. 회사 주식을 내놓을 만큼. 우린 그걸 사 모은 거고, 내 지분까지 더하면 아버지와 맞설 정도는 될 거야.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돼. 강 회장과 맞설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 하니까. 나도 내가 가진 걸 다 걸게. 다들 고마워요. 이젠 정말 엄마만 찾으면 돼.